수업에서 하지 수천 대 같습니다. 자, 우선 대체부터 하겠습니다. 대체 약간 외전시켜 놓고요. 예, 그 다음에 대체 사두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융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내전근, 내측관근, 그 다음에 봉건근. 그래서 이제 셋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데고요. 대내전근은 심부에서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근육 때문에 얘가 눌리게 되게 되면 몽근 구멍이 포착돼가지고 또 하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 힘을 좀 불끈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은 또 여기가 움푹 들이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운동 차이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그걸 떠나서 S나 O자 다리, 또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앉아서 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또 서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여기 한번 알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 요 위에 포동포동 약간 그래도 딴 데보다는 살집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측으로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그,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해줘도 되고요. 예.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얘가 꼭지점이 되고, 이쪽에서 이제 골반이 이 꼭지점을 향해서 몸의 중심을 잡는 축이 됩니다. 그 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그 마사지를 해서 심부에 근육이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내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해주시고, 그 공간은 예, 스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화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스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스톤을 사용할 때 이런 돌은 약간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전에 했던 돌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샤프한 맛이 있는 게 이게 이쪽에 신경이 약간 마비되거나 감각이 소실됐을 경우는 오히려 이런 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다리가 남의 다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샤프하게 생긴 돌이 좋고요. 아까처럼 뭐 통증 때문에 다리가 뭐 무거워요 이러면 둔탁하게 하면 좋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종류의 돌을 사용하는데 그 돌마다 맛이 있기 때문에 뭐만 뭐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돌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이탈이 될 수도 있고요. 맛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돌이 에스코트를 하고요. 예, 손가락에 리딩을 하고 이 돌이 팔로잉을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드러움과 강함이 섞여서 예, 느낌 자체가 계속 예, 편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 대퇴는 이제 내측분 이렇게 하시고, 앞, 그 하퇴는 여기 보면 이제 견골이 있습니다. 견골을 이렇게 치면 아프죠. 치지 않고 스크럽을 합니다. 예.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느낌도 좋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퇴하고 견골이 만나는 골이 있어요. 이제 이 스톤을 갖다 쓰는 명분이 생긴 예, 이 마사지 이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등치 큰 사람을 할 때는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스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골을 따라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자, 골막, 근막, 건막,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쪽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예, 손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이런 스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하트 3두는 마찬가지로 요소 예, 만져지는 근육을 하면 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근육을 하시고 자, 가로로 하고 예, 세로로 하고 가로 예, 세로 자, 뭐 이렇게 이런 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 느낌이 아까하고 다르죠. 테크닉은 똑같은데 받는 사람이 느낌이 달라요. 이런 돌로도 해볼까요? 예,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같이 손을 이용해가지고 강약이 조화돼
살균된 압을 주시게 되면은 느낌이 좋습니다. 자, 살이 많은 쪽, 근량이 많은 쪽은 다양한 테크닉을 쓰고요. 뼈하고 근육이 많은 이런 접합부 같은 경우는 이런 돌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근건 접합부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이완시켜 주면 되겠어요.